스위칭을 안녕하세요, 박가린입니다. 여러분한테 많은 정보와 소스 그리고 유튜브를 열심히 더 열심히 하려고 여러분한테 정보를 모아봤더니 저한테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또 가장 큰 게 성형이나 시술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. 성형은 여러분들 참고만 하는 거지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. 제가 했던 데 위주로 알려드리긴 할 텐데 정말 영상에서 설명드리듯이 참고만 하시고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? 유지기간 얼마나 돼요? 이런 거는 병원에 제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일단은 아시다시피 저는 눈 수술을 엄청 많이 했어요. 쌍꺼풀을. 그래서 눈매 교정은 한 3, 4번 했고 쌍꺼풀 수술은 5번 했거든요. 마지막으로 한 게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. 그때 했을 당시에는 속상으로 됐고 그때는 이제 자국이 많이 없는데 눈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. 화장할 때보다 이걸 맞추려고 엄청 부단히 노력을 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거야. 다시 눈매 교정을 하고 다시 절개를 했던 건데 제가 절개할 그 피부 여분이 많지 않아가지고 했으면 안 되는데 제가 우겨서 한 거라가지고 상처 치료를 엄청 많이 다녔어요. 클리닉에서. 요즘엔 조금 많이 완화됐다고 하는데 2017년부터 제가 받았거든요.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제가 또 따로 촬영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윤곽 이런 부분, 이런 얼굴 부분에서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엄청 윤곽 주사를 많이 맞고 리프팅도 엄청 많이 하고 최근에는 이제 지방 흡입과 리프팅까지 했거든요. 제 영상을 보시면서 언니 좀 그만해요. 언니 뭐 지금도 성형 많이 했는데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제 얼굴을 맨날 보는 직업이다 보니까 항상 뭔가 얼굴이 처져 있는 것 같고 얼굴에 살이 많은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들어서 여러분 아시면 슈링크, 울세라 아시는 모든 것을 제가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렇게 계속적으로 관리를 받고 레이저도 하고 되게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고주파도 받고. 근데 제가 정말 효과 많이 본 거는 경락. 경락은 여러분들 주위에도 많으실 거예요. 경락을 하고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. 경락 시상식 영상에서 보면 가수님 시상식 영상 팬보다 더 이뻐요 라고 되게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상식 아침에도 경락을 받고 간 거예요. 얼굴이 작아졌다는 소리 되게 많이 들었어요. 살은 계속 찌고 있는데 얼굴이 좀 작아지니까 살 빠졌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 그랬던 것 같아요. 리프팅을 해가지고 한 달 정도는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은 안 받고 있습니다. 보톡스? 보톡스는 주기적으로 받고 있고요. 또 여러분이 궁금해하신 필러. 필러는 턱 끝에 조금 소량 맞았는데 입술이랑 턱 끝에 소량 맞은 게 또 좀 마음에 안 들어 또 녹이고 뭐 이런 걸 반복했던 것 같아요. 입술은 주기적으로 맞고 있는데 잘 빠져가지고 입술이 주기적으로 맞고 있고 제가 했던 시술 중에 가장 여러분한테 추천해드리지 않는 게 눈밑 애교예요. 여러분. 피부가 정말 이게 얇거든요. 눈이. 그래서 애교 필러는 웬만해서는 여러분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. 주사도 정말 조금만 많이 들어가도 애벌레되고 애교 필러는 정말 비추하고 치아 같은 경우에는 추천 안 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라미네이트도 이를 버리게 하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임플란트를 이렇게 했거든요. 라미네이트를 하나 하고 헤어라인은 문신을 했던 것 같아요. 화이트 태닝이나 화이트닝 주사? 미백 주사! 그런 걸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. 저는 원래 피부가 하얘요. 피부는 사실 피부과를 너무 자주 가거나 그런 적은 프락스 이런 것도 안 해본 것 같아요. 다른 것보다 클렌징 하는 거 진짜 중요해요. 술이 취하건 피곤하건 뭐하건 화장부터 지워요. 슈링크도 조금 저는 효과를 봤어요. 좀 따뜻해지고 좀 얼굴이 조금 올라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울세라는 저는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. 몸매 여러분 근데 진짜 무섭게 들릴 수 있지만 정말 운동을 안 해요. 그리고 제 생활 패턴이 운동을 할 수 없어요. 원래 팔다리가 좀 길어요. 타고난 게. 그리고 보시다시피 비율은 좀 괜찮은 편인데 그리고 뭐 코 수술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코 비원 수술을 했고 코 수술을 안 했어요. 저 또 비추하는 게 있어요. 여기 지방흡입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. 왜냐면 지방 맞은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랑 여기 맞으신 분 있잖아요. 빵빵빵 그때 당시에는 뭐 자기 지방이라서 괜찮으신데 다 이게 중력의 법칙 그렇듯이 얼굴이 자꾸 처지더라고요. 나중에는 이게 안 이쁘더라고요. 그리고 나이 어리신 친구들 정말 언니가 해주고 싶은 말은 이 거상하는 분들이 있어요. 이렇게 미니 거상 뭐 여기를 다 이렇게 절 찢어가지고 이걸 딱 붙여가지고 V라인 만드는 그런 거 제발 절대 하지 마세요. 여기 상처 다 남아요 여러분들. 그리고 요즘에 많이 하는 인중 축소 여기를 다 절개를 해가지고 인중을 짧게 만들어서 하는 그런 저는 쌍꺼풀을 너무 자주 해가지고 상처가 생겼잖아요.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여러분들. 얼굴에 상처를 내지 마세요. 비절개를 할 수 있으면 비절개를 하고 자연유착으로 눈을 하시면 자연유착을 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거를
단계적으로 쓰세요. 단계적으로. 나이 많으신 분들이 하는 그런 수술을 어린 나이에는 말해주고 싶은 거. 성형을 한 곳에서 하지 마세요, 여러분들. 저는 이거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윤곽은 윤곽을 잘하는 병원이 있고 눈을 잘하는 병원, 코는 코를 잘하는 병원, 필러는 필러를 잘하는 병원이 있거든요. 이번에 지방흡입하고 리프팅하고 좀 부위랑 되지 않았어요? 이것도 영상으로 제가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. 하고 나면 다음날 진짜 이렇게 돼요. 이렇게 돼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내가 얼굴이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해갖고 막 먹었거든요. 그 다음날 다시 원상복구가 되거든요, 여러분들. 이 영상은 급작스럽게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뭐 시술이나 성형 부분에 그냥 제 의견 말한 거지 정답은 없거든요. 그냥 뭐 친구나 언니, 동생이 그냥 주절주절 수다 떠듯이 말한 거니까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, 여러분들. 알겠죠? 요즘 들어서 유튜브 여성 구독자분들이 너무 늘고 계셔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아, 남성 구독자분도 물론 환영이지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러분들 인스타 DM도 괜찮고 전 유튜브 댓글 허심탄회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또 영상으로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.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다들 조심하세요. 코로나. 네, 안녕. 감사합니다.